아픈 반려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온 주인공. 특히 걷기조차 힘들었던 반려동물들에게 휠체어를 제작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기적을 선사해왔는데, 이처럼 아프고 장애가 있는 많은 반려동물들이 정연 씨 덕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조기, 의수족 등 다양한 동물재활 보조기를 제작 중이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뭐가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의 어떤 방향키 역할을 하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부딪히면 얼굴을 돌릴 수 있게끔, 부딪히면 얼굴을 내릴 수 있게끔 해서 얼굴을 보호해주는 제품입니다. 척추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얘는 척추 디스크, 그리고 척추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몸을 지지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척추 보조기이고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맞춤으로 나가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래에 보시면 휠체어들. 기성품부터 맞춤 제품까지 약 35종의 동물 재활 보조기를 만들고 있다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있단다. 아무래도 무릎 관련돼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릎 관련된 질환은 뭐 실개골탈구, 그리고 전막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관절염, 그런 증상들이 많거든요. 수술하고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고 또 나이가 먹으면 또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무릎에. 그래서 그 무릎 쪽에다가 보조기를 맞춰주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무실 한쪽에는 제작실이 위치해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정연 씨는 휠체어를 제작 중이라는데, 지금은 중증의 아이가 쓸 휠체어예요. 그러니까 중증의 아이라고 하면은 네 다리를 다 쓰기 좀 어려운 그런 아이의 휠체어를 만드는 건데,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네 개가 달려서 최대한 안정감이 있고 쓰러지지 않고 몸을 좀 세울 수 있고 욕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속품을 조립하기만 하면 뚝딱 완성된다고? 지금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과거에는 결코 쉽지 않았단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다 구부리고 구멍 뚫고 또 막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지금 현재는 다 일반 제품들처럼 다 부속부속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조립 형식으로. 5년여 동안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들 덕분에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동물 재활 보조기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정연 씨. 덕분에 가격대도 많이 낮아져 좀 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초기에는 6시간 걸리던 것이 이제는 1시간 만에 금방 휠체어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주문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됐고 현재 한 달에 약 70건 정도의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다니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도는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연봉 뭐 4, 5천 정도 그 정도?